네, 오늘은 스냅툰 체험용 샘플 중에 공원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제가 조금 몇 군데 찍어 놓은 건데, 이거 말고도 되게 장면들이 다양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네, 웹툰 스타일로 조금 바꿔 본다면 네, 라인 체크 좀 해주고 라인 체크 그다음에 약간 컬러 AO가 적용이 돼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컬러 풍으로 해주시면 약간 푸른빛 네, 살짝 들어가죠. 여기 이런데 보시면 네 이걸로 해볼게요. 약간 붉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컬러 필터에서 조금 적용을 해주면 네 이렇게 너무 세다. 네 분위기가 들어가요. 네 됐죠? 그리고 빛도 조금 센것 같아서 빛도 조금 너무 약하다. 네, 한이 정도. 그리고 약간 콘트라스트만 살짝 줘도 되고. 네, 뭐 이런 정도. 채도. 네, 채도를 조금 올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채도 올려주면 조금 더 분위기가 만화 느낌이 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라던가 이런 방향 조절해서 연출샷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약간 빛으로 예, 낼수 있는 연출들이 사실 중요하죠. 그냥 건축 CG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만화나 이런 것들은 장면의 어떤 연출 효과들이 중요하잖아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쨍하게 느낌이 난다던가. 또 그리고 조금 약간 이런 블룸 효과 같은 거 주셔서 분위기를 좀 너무 선명하지 않게. 그리고 약간 뽀샤샤한 느낌? 네. 이렇게 주시면. 간단한 툰 느낌? 스냅툰이 아직 그 약간 자동화된 프로그램 뭐 이죠? 이런 분위기 내는데. 그래서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리터치 하시는 것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느낌을 다 표현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해 보시면서 노하우들이 생기면 아마 제가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원래 이랬던 건데, 네, 지금 이렇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열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조금, 만화 스타일 아니고 너무 실사하고 게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다뤄보시면, 지금 제가 뭐한 5분? 5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분위기를 네, 만든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가볍게 네, 사용하시기는 좋을 것 같고
있게 해주고, 뭐 채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가서 라인 체크해주고, 네, 라인도 저희가 거리에 따라서 조금 적용되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네, 뒤에 부분은 그냥 놔두고, 앞에 부분만 라인이 나오죠? 네, 뒤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뭐 이쪽 라인 스타일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얘는 체크를 하면 멀리까지 다 가는데, 중요한 건 얘는 티크니스 값을 높이면 앞에 있는 애들의 라인이 굵어져요. 그죠? 그래서 조금 그 그림의 그림 스타일이 좀 굵은 라인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인 굵기를 조절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컬러를 적용하고, 기본 세팅이 조금 세게 돼 있는데 1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한 거랑 안 한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면은 조금 아주 새까만 부분들이 좀 사라져서 라인이 좀 부각이 더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런 액션 효과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빠져들거나 뭐 뛰어가거나 뭐 타격감을 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뭐 이 효과는 계속 개발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3D 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좀 사양을 좀 탑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3D 게임이 좀 되면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장형 그래픽 카드 쓰신다거나 그러면 좀 어려울 거예요. 노트북에서 돌려주셔도 조금 뻑뻑될 거고. 그래서 지금 저도 컴퓨터가 팬이 막 계속 뺑 하고 돌아가네요. 네, 좀 계속 이게 화면 움직이고 그랬더니. 그래서 요렇게 또 이런 느낌. 네, 이 스타일이 별로다. 네, 요게 좀 낫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실사. 네,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체 요즘에 좀 일들이 바빠가지고 네, 적용을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번 샘플에서는 좀 공원을 좀 확인해 봤는데, 그 테스트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 게시글에 카톡 채널 이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네, 그걸로 그 연락 주시면 돼요. 또는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바코드 있죠? 네, 바코드로 그 핸드폰으로 바코드 찍으시면 카카오톡 그 채널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네, 스냅툰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